아고고비야, 공주 살려! 아이, 죄송합니다, 공주님. 그렇게 꾀병을 부리셔도 통하지 않습니다. 뱀이다! 뱀이야, 뱀! 공주님, 천개의 뱀이 있을 턱이 있나요? 치, 좀 과격한 방법을 쓰는 수밖에. 아, 불이야! 불이라고? 어쩌지? 이거 우리 속이시는 건가? 하지만 진짜 연기가 나고 있잖아. 들어가 보자. 이랑 왜 이래? 넌 여기 있거라, 샤오. 네? 내 친구들은 천자보구가 없단 말이에요. 내가 도와줘야 돼요. 그 천자보구는 허락도 없이 천개 무기고에서 훔쳐간 것이었다. 아무리 공주라 할지라도 하늘의 법도를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법. 너에게 근신의 벌을 내릴 터인. 저소로 돌아가 꼼짝도 하지 말거라. 네? 말도 안 돼. 여봐라, 뭐 하고 있느냐. 어서 공주를 데려가라. 잠깐만. 할아버지, 잘못했어요. 상제폐하, 이제 슬슬 공주님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? 시끄럽다, 이랑! 녀석은 왜 날 공격하지 않았던 거야? 그래, 천개의 태자라고 했었지? 날 아는 걸까? 근데 왜 난 기억이 없지? 아, 몰라 몰라. 내가 왜 그 녀석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지? 답답해 정말. 누구 물어볼 사람 없나? 공주님! 무슨 일이십니까? 공주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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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! 사내가 어찌 공주의 처소에 들어온다는 거야? 하지만 공주님!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는 것입니까? 무슨 일이십니까, 공주님? 이랑을 불러줘. 이랑을. 하지만 공주님, 상제폐하께서 이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는데. 아, 예. 어서 이랑을. 공주님, 이봐. 공주님, 괜찮으십니까? 어서 와. 공주님도 참 여전하십니다. 그게 아니라 이랑을 만나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이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. 많이 답답하십니까? 엄청 답답해.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. 예? 뭐가 말입니까? 혼세마왕 말이야. 혹시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? 예? 이상해. 날 알고 있는 사람같이 보였단 말이야. 그래, 예전에 자신을 천개의 태자라고 했었어. 그런데 왜 난 그 사람이 전혀 기억에 없는 거지? 그건... 샤오와 혼세마왕만큼은 절대로 만나게 해선 안 돼.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야. 공주님께서는 그 악마가 한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? 하지만 그 사람이 분명 그렇게 말했어. 천개의 태자였다고. 공주님, 어떻게 천개의 태자가 그런 악마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자의 헛소리일 뿐입니다. 그럼 천개의 태자에 대한 기록을 가져다 줘.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.
죄송합니다, 공주님. 그 일 때문에 절 찾으신 거라면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랑? 쉬십시오. 이랑! 왜 저러는 거야? 근신의 벌을 내릴 터이니 처소로 돌아가 꼼짝도 하지 말거라. 공주님께서는 혼세마왕이 하는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? 분명 둘이 내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. 대체 그게 뭘까? 좋아.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나 스스로 답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지. 아고고 배야! 공주 살려! 죄송합니다, 공주님. 그렇게 꾀병을 부리셔도 통하지 않습니다. 뱀이다! 뱀이야, 뱀! 공주님, 천개의 뱀이 있을 턱이 있나요? 좀 과격한 방법을 쓰는 수밖에. 불이라고? 어쩌지? 이거 우리 속이시는 건가? 하지만 진짜 연기가 나고 있잖아. 들어가 보자. 무사하십니까, 공주님? 미안. 나중에 꼭 사과할게.